있네요. 예. 지금 칠곡 하늘 클럽은 예선에서 네. 워낙 또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그 예선 에바 점수를 231점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단 연도는 칠곡 하늘 클럽이 2016년이고요. 구미 1편단심 클럽이 2015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투구를 하고 있는 칠곡 하늘 클럽의 김종현 선수입니다. 아, 고수였네요. 네, 스트라이크. 네, 김종현 선수는 이제 엘리트 선수 출신이거든요. 실업 네. 선수 출신인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동호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선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선수 자세라든가 네. 네. 공 치는 걸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남수진 해설위원이 가장 이상적인 신장이라고 키라고 했던 180cm입니다. 네. 네. 자, 이어지는 투구 구미 1편단심의 박정환 선수입니다. 자,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아, 코스 좋아요. 야, 13번 10번핀. 코스로 들어갔는데 네, 10번 핀이 네, 남게 10번핀, 됐네요. 네. 그러나 박정환 선수 웃고 있는 여유를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3, 4위전 준결승 투구 내용 다 좋았습니다. 네. 아, 자, 오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네, 조금 공을 정상적으로 더 조금은 더 가지고 가서 투구를 하면은 아마 네. 공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상으로 지금 공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좌측으로 많이 공이 이제 갈 확률이 많은데 네. 아마 지금 네,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구미 1편단심 클럽 3, 4위전과 준결승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올라왔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우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칠곡 하늘 클럽의 변봉희 선수 코스 좋고요. 네. 뭐 변봉희 선수는 직장 때문에 네, 칠곡으로 가면서 칠곡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선수도 벌써 구력이 15년이 되는 선수입니다. 15년. 네. 네, 그렇군요. 볼링을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네. 다른 선수들은 이제 신장이라든가 이 체중을 기록을 하는데 변봉희 선수의 기록은 안 보입니다. 파워가 넘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본인이 이걸 얘기하려면 네, 이게 안 나오는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든든한 구미 1편단심의 장서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편단심 클럽 선수들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모범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코스 좋고요. 네, 좋습니다. 스트레이크! 구력 네. 7년인 선수가 어쩜 이렇게 잘 경기를 치르는지 네. 대단합니다. 일정한 투구에 네, 일정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남유준 해설위원이 굉장히 극찬하고 네. 있는 장서진 선수 네.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네, 예. 자, 다음 칠곡 하늘 클럽의 도준국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력이 24년이네요. 네. 아, 스트레이크. 자, 역시.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로 맞선다. 네, 지금 사실 공은 이제 1, 2전 이제 브루클린 전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지금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일단 기록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중국 네. 선수는 지금 칠곡에서 이제 볼링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나는 아마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을 네. 상황인데 아마 보통 이제 가게 슈퍼를 하면은 그렇죠. 자기 물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나 그 당구장 사장님은 그 당구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다 치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 스포츠는 네, 연습이 남들보다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명덕 선수 네, 결승전에서 이제 첫 번째 투구를 한 건데 자, 앞서 경기 때는 굉장히 든든함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자, 3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서 본인의 첫 번째 투구 자, 9핀을 넘겼습니다. 한명덕 선수는 투폼 자체가 보는 사람들이 네. 시원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유형의 볼러입니다. 구미 1편단심 클럽 소속의 박정환 선수의 이 팬츠, 네. 이 경기복, 바지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예. 요즘 이제 볼러들이 이제 저런 옷을 잘 입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상호 선수. 아 이번엔 코스가 일본 핀도 맞추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지금 박정환 선수 투구에 아마 지금 타이밍에 자꾸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 엄지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TV 파이널에서 빈번하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경우인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투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승전에 들어와서 아 좋습니다. 네. 행운의 스피어처입니다. 야 저는 스피어처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정말 행운의 스트라이크였군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타이밍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한 번 칠 때마다 투구할 때마다 곤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인데 다행히 오픈을 안 범하고 자기 차례가 일단 넘어갔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그 핀은 마치 최조 선수가 덤블링을 하면서 넘어오듯이 네, 스피어처가 됐습니다. 핀 액션에 의해서 네. 다음 투구는 네. 칠복 클럽의 김종현 선수인데요. 자, 코스 좋고요. 네, 그러나 코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자, 더블을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나 스페어 처리는 예, 잘 해주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트레이트 고질로. 아! 아! 자 오픈을 네, 본인도 본인도 네, 지금 네. 이거 뭐지? 네, 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약간의 속도를 날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3, 4위전에서 올라와서 준결승을 거치고 올라온 구미 일편단심이 약간 유리해지는 형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모범생 장서진 선수. 참 평정심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표정에 전혀 감정의 기복이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포커페이스죠. 자, 과연 네, 좋습니다. 네. 이야, 이거 승부의 방방이 어떤 하나의 큰 갈림길이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칠곡 한울클럽 예선 1위 팀의 변봉희 선수 부담감이 많아집니다. 신중하게 네. 자, 아들을 잡고 있는데요. 자, 코스는 일단 좋고요. 아, 조금 네, 두꺼웠어요. 네, 두꺼웠습니다. 네, 네. 6번, 10번 핀 남았네요. 네. 마지막에 어떻게 그 회전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네요. 네, 지금 앞에 드라이 오일 존을 이제 벗어나면은 한 3분의 1 지점 끝쪽에서 이제 레인 전체 60피트를 보면은 네. 한 40피트, 42피트 정도인데요. 42피트가 오일이 발려져 있고 네. 뒤쪽에 한 18피트 정도는 지금 네, 오일이 안 발려져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뒤쪽 상, 부분에서 네. 더욱더 많은 스피드 네, 마찰에 네. 일으켜서 마찰에 의해서 네. 이제 공이 이제 회전을 해서 공이 이제 서게 되는데요. 네. 자, 다행히 네, 마무리를 잘 해주는 칠곡 하늘클럽의 변봉희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지금 분위기 급상승하고 있는 구미 일편단심클럽의 한명덕 선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분위기가 한참 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더블이 나온다면 자, 더블!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상승세인데요. 네, 지금 한명덕 선수가 3, 4위 전부터 라인이 없었거든요. 계속 네. 이제 두껍게 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그걸 알고 헤드핀 공략을 했거든요. 스피드로서 지금 핀 액션에 의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려고 의도적인 네, 공략을 했는데 그게 주요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게 더블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껌을 씹는 여유까지 있어요. 야구도 껌을 씹는데 네. 볼링도 껌을 씹어도 되는군요. 네,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네. 아마 선수 자체가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결승전 밥스입니다. 네. 6프레임 스트라이크로 네. 맞서고 있는 뒤쪽에 내빈석에 지금 네 조봉현 안동시 볼링협회 회장님, 이영상 부회장님 네 자리를 하고 함께 계시네요. 그렇군요. 네. 김종현 화이팅이라고 뒤에서 네. 관중석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칠곡 한울클럽의 김종현 선수 더블을 이어나갈 수 있을런지 7프레임입니다. 네. 김종현 선수 장서진 선수 투구폼을 보시면은 네. 크게 힘을 쓰는 투구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드러운 네, 투구에 의해서 네. 그런데 아, 이번에는 라인 미스를 했네요. 네.
라인 미스. 네, 공이 이제 자기가 스트라이크 포켓을 잡기 위해서 원하는 이제 라인을 설정을 한다고 해요. 공이 지나가는 네. 길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우측으로 약간 지금 벗어났거든요. 약간 아. 공이 점점 투구에서 두꺼워가지고 네. 우측으로 조금 더 보냈는데 그게 지금 네 커트를 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칠 때는 이제 저렇게 빠지면은 무슨 통에 빠졌다. 네, 똥통에 빠졌다 아, 그렇죠. 그러죠. 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인데 네, 보기 힘든 네, 과정인데 지금 네, 지금처럼 네, 정상적인 라인을 쓰다 보면은 네. 지금 두꺼우니까 지금 조금 우측으로 더 라인을 더 밀어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본인이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네. 본인 스스로 선수 출신이 이래서는 안 네. 되는데 하고 네. 난 선출인데. 네. 자 지금 아 굉장히 네. 지금 아쉬움도 있을 테고요. 아마 자, 옆에서 변봉이 네. 선수가 부담감을 네. 많이 느끼고 네 게임이 그렇습니다.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바지 색깔이 화려한 네. 박정환 선수. 어 남았습니다 핀이. 네 지금 3번 10번 핀 베이비 스플릿 남겼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처리를 스페어 처리를 못한다면 네. 아직도 7곡 하늘 클럽은 그러면 한 프레임 차이밖에 안 거예요. 네. 그렇죠. 한 프레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자 이거 스페어 처리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 자 과연 자 아... 이거 오픈이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네. 7곡 하늘 클럽이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게임이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7프레임에서 두 팀 다 오픈이 났기 때문에 네. 야, 이 경기 역시 재밌어집니다. 안동 MBC 스포츠 네. 제6회 안동 화이트컵 오픈 볼링대회 연말 단체전 결승전. 핀 차이는 이제 두 핀 차이거든요. 네. 두 핀 차이입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네, 좋습니다. 네. 변봉희 선수. 변봉희 선수 예선에서 네. 최고 점수가 289점이거든요. 이야 289점 어마어마합니다. 289점은 아마 10프레임에 첫 투구에서 아마 스트라이크를 못 쳐서 네. 나머지는 다 스트라이크를 다 기록을 내서 네, 기록할 수 있는 점수인데요. 자 위기에서 팀을 지금 구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더블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역전이 될 수 있을지 일단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구미 1편단신 네, 장서진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커페이스 모범생 장서진 선수 네. 자, 1편 단심의 히어로인데요. 자 스트라이크로 응수를 할 수 끌어졌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결승전입니다. 네, 결승전답습니다. 봐서는 약간 이제 리듬이 좀 빨랐었거든요. 네. 슬라이딩이 좀 빠른 동작에서 나와서 스윙이 좀 당겨졌는데 네. 조금 두꺼운 듯 하면서 4번 핀이 남을 지 않을까 했는데 4번 핀이 마지막에 네, 넘어가면서 네.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결승전이다 보니까 7번 프레임에서 두 팀 다 오픈을 했었고 8번 프레임에 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자, 핀 차이는 두 점 정도가 차이 난다는 말 네, 맞습니다. 네.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도중국 선수 마지막 투구 네. 세 핀을 남겨놓네요. 도중국 선수 클럽 도중국 선수 두 번째 투구에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완벽하게 라인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턴 동작이 네, 좀 많이 되면서 1번, 3번, 6번 세 핀을 네, 남겼습니다. 자, 1, 3, 6 이 세 핀은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핀 차이가 뭐 두 핀 차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자, 본인도 긴장이 많이 된 가운데 자, 스페어 처리. 자, 과연 또 다시 오픈이 납니다. 네, 결정탄데요, 이거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뜨거운 물 찬물 번갈아 가면서 예 네.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차갑다 야 핀 미스까지 네 범하면서 이게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9 프레임을 이제 한명덕 선수가 네, 네 맞고요. 지금 9 프레임에 이게 더블이 달리면은 이제는 자력으로 칠고 하늘 클럽이 우승하기가 아, 힘든데요.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네, 좋습니다. 더블. 네, 한명덕 선수 지금 이제 3, 4위전 준결승 결승하면서 가장 완벽한 포켓에 처음으로 지금 넣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네,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승부의 향방은 거의 결정이 되네요. 네, 우승을 거의
결정지 있는 지금 한 방이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자, 예선 3위로 올라와서 3, 4위전 그리고 준결승전을 거쳐서 결승전까지 올라온 구미의 일편단심 클럽. 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울 클럽의 마지막 투구는 더중국 선수. 네, 스트라이크 잡아주네요. 아, 이렇게 되면 더중국 선수 마지막 9프레임에 투구가 상당히 아까운데요. 그렇죠.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9프레임에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냈다면 이게 지금 첫기로 연결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 한울 클럽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그 9프레임에서 오픈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지금 일단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면은 지금 170 핸디캡까지 5점, 175점을 기록을 하는데요. 일단은 네, 쳐놓고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맞으시기 바라면서 네, 더블을 맞춥니다. 행운의 브루클린 스트라이크. 네. 이 더블이 9프레임부터 네. 이어왔다면 네, 그렇죠. 지금 이 포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뼈아픈 9프레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마 알 겁니다. 지금 네, 게임은 잠을 못 자겠는데요. 네, 게임은 아까 그 9프레임에 미스를 하면서 일단은 졌다고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을 한 상태에서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더 뒤로 네. 이어주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네. 자, 고수 좋은데요. 네. 터키 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정말 네. 총 여섯 오늘 여섯 번의 투구를 해서 네, 네 번의 스트라이크를 그렇습니다. 기록을 냈는데 한 번의 미스를 범한 게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네 9프레임에 하필 9프레임에 네 미스를 범하면서 네 우승을 지금 이제 네. 구미 일편단심 쪽에 내어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 과음하겠는데요. 자, 모범생 포커페이스 장서진 선수 마지막 큰 수풀만 아니면은 네, 네 구미 일편단심 클럽이 네 우승을 결정짓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네 4번 핀. 자, 여기서 이제 뭐 스페어 처리만 하면은 네 스페어 네. 처리만 하면은 우승이 그렇습니다. 확정되고요. 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구미 일편단심 클럽입니다. 네, 지금 서진 선수 아, 미스를 범한다고 해도 지금. 네. 아, 78점 네,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네. 여기에 네. 스퍼 처리까지 네. 완벽하게 해줍니다. 네. 마지막 핀아웃을 한다면 190점을 네,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점수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 네.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했고요. 네. 자, 우리 관중들 드디어 네, 마지막 예, 챔피언 네, 투구를 네. 박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대망의 네, 안동 MBC 스포츠 제육회 하이트파크 오픈 경기 연말 챔프 단체전은 네, 우승은 네, 구미 일편단심 클럽이 네,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승리의 하이파이브로 자축을 하고 있는 구미 일편단심 클럽. 네, 구미 일편단심 클럽 번번이 네, 우승 문턱에서 좌절될 때도 네, 있었거든요. 네. 대망의 파이널은 네, 우승을 차지하게 되네요. 최종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승 상금으로 일편단심 클럽은 네, 200만 원을 네, 상금 200만 원을 네, 네,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단체전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승을 차지한 구미 일편단심 클럽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의 히어로죠. 장서진 선수 우승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승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맨날 나올 때마다 준우승만 했는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파이널전에서 우승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일단 팀원들이 너무 잘 받쳐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화합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일단 기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6회 안동 하이탈컵 오픈 볼링 대회 파이널 단체전에서는 구미 일편단심 클럽이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